뉴욕 증시에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락 이후에도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들게 될까요? 일단 이날 침체 우려를 계속해서 가중시켰던 거는 구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가 이날 발표가 됐었는데 구인 건수가 좀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왔었죠. 고용이 싣고 있는 내용들 오늘 사인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구인 이직 보고서 팩트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월 구인 건수가 767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6월 구인 건수보다도 23만 7천 건 낮아졌고요. 또 예상치였던 810만 건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67만이라는 숫자 그 자체로도 시장은 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2022년 초에는 2개 정도였다면 올해 7월 기준으로는 1.1개 이하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는 우리가 실업자일 경우 골라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쉽지 않아졌다라는 것이죠. 또 해고와 고용도 한번 보실까요? 7월에 해고가 176만 명으로 6월 대비 20만 2천 명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해고자 수가 증가됐다라는 것, 또 기업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놀랄만 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해고도 늘었지만 고용도 함께 늘었다라는 겁니다. 6월 대비 27만 3천 명 증가했다라고 지금 보고서 내용이 적혀 있죠. 일단 전체적으로 가장 주목받은 건 구인 건수 767만 건이었기 때문에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타이틀은 고용시장이 굉장히 식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월가에서는 이런 내용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도 보고서를 찬찬히 봤을 텐데요.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낙관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바로 에버코어 ISI의 크리시나 구하였습니다.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는 걱정을 키울 수 있지만 노동시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지는 않다. 둔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침체 우려를 할 만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진 않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좀 우려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과열된 노동시장이 그냥 과열해서 식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갔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냉각되는 것을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냉각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에는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충격이 임박했다거나 혼란스럽다는 것을 느끼지는 않지만 고용시장이 향후에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인플레가 2%까지 내려가는 것을 기다리면 안 된다.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라파엘 총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매파 중에 한 명인데요. 매파의 입에서 금리 인하가 나왔다라는 것을 시장은 조금 의아하게 여기면서 놀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 매파가 금리 인하를 얘기할 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플레 2%가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라는 입장을 펼친 건데요. 계속해서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 라파엘 총재의 발언으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날 나왔던 보고서나 다른 내용들을 보면요. 미국 경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베이지북 내용 일부입니다. 베이지북은 12개 관할 지역에서 각
각각의 경제에 대한 코멘트를 종합한 일명 경기동향 보고서가 될 텐데요. 이 베이지북에서 일단 타이틀 하나, 대표적인 문장 하나만 꼽자면 바로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이 둔화하거나 정체된 지역이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5곳이었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9곳으로 4곳이 증가했다. 그만큼 경제성장이 더 둔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체로 향후 몇 달간 경제 활동이 안정세를 찾거나 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악화를 예상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 그래도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여기서 안정을 찾을 것이다,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울프 리서치도 계속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야 할 텐데 대선 이후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또 견고한 미국의 성장 덕분에 상승세가 확장되면서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근거에는, 시장 상승의 근거에는 견고한 미국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끼워 넣었죠. 또 에드 야데니, 야데니 리서치 대표, 월가의 또 강세론자 중 한 명이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라는 그런 단서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북을 통해서 봐도, 그리고 월가의 증권사나 대표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봐도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졌다 또는 그 위기에 근접했다라는 이야기는 살펴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시장은 빅컷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 괜찮다라는 것과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겠죠. 왜냐, 이렇게 빅컷,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연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라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이죠. 지금 0.5%포인트 인하 가능성,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조금 씩 다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인 건수가 767만 건으로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니까 고용 너무 빨리 식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준 너 더 많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해라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연준의 베이지북이나 인물들의 발언 속에서 그렇게 위기다라는 것은 좀 찾아볼 수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컷을 기대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소원 비는 걸 잘 빌고 있는지, 정말 빅컷을 한다 하더라도 달가운 빅컷일지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다면 파월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9월 중순에 이제 9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시장의 기대대로 0.5%포인트 인하, 빅컷에 나설까요? 아니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건 그건 좀 어려운데 라면서 0.25%포인트 인하에 그치면서 머리를 좀 뒤척이게 될까요? 과연 파월의 선택은 어느 쪽일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인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가 됐지만 시장이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8월 고용 보고서가 되겠죠. 미 노동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생각, 평가, 분석. 그게 바로 현지 시간 6일에 8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용 보고서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시장에 대한 생각, 또 기준금리에 대한 향방을 다시 한번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